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숭례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남대문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겸재정선이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서촌인 피룬대에 올라서 봄꽃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 피룬 상화를 보게 되면 전면에 보이는 산이 바로 남산이 되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남산이 자락이 쭉 내려오면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 숭례문이 되겠습니다. 자, 숭례문 뒤편으로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관악산이 되겠죠. 자, 이 겸재는 아주 풍수에도 대가였었던 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관악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숭례문과 관악산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특히 이 숭례문의 현판이 이렇게 새로 쓰여진 이유를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숭자부터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예자를 넣어서 결국 이 관악산의 불의 기운을 불로 막겠다고 하는 즉 불은 불로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현판의 글씨 자체가 종소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양녕대군이 그 현판을 썼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이 양녕대군 외에도 안평대군 혹은 그 신숙주 아버지인 신장, 유진동, 정난종 등의 여러분들이 이걸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더라도, 어느 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일본이 남대문을 비하하기 위해서, 숭례문을 비하하기 위해서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실록에도 보면 이 숭례문을 보통 남대문으로 많이 불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꼭 일본이 남대문을 비하해서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남대문을 남겨둔 이후로 흔히 남대문, 동대문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장군들이 들어온 문이라서 이것을 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 동대문과 남대문 자체가 보존 가치가 충분한 문화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숭례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지적을 하고, 본격적으로 숭례문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7km로 복원이 된이 서울의 한양도성에는 흑의 4개의 문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복원이 덜된 거는 이렇게 소문 혹은 대문 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돈이문 터 혹은 소이문 터가 이렇게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선시대의 지도를 보더라도 이네개 문과 네개 소문이기보다는 9개 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북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숙정문이 되겠는데요. 숙정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루 자체가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는 늘 닫혀 있어서 대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바로 그런 면에서 남소문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남소문 대신에 또 하나 만들어 문이 바로 지금의 이 돈이문의 역할, 이 남소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광희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은 9개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문의 역할을 한 것은 도성에는 7개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창의문, 돈의문, 소의문, 숭례문, 광의문, 흥의문, 해화문이 되겠죠. 자, 숙정문과 남서문은 풍수적인 이유 때문에 쓰이지 않았거나 아예 폐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서울을
이 정문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문이 된 것이 바로 이 숭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을 담긴 우표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이 남대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숭례문의 특징은 태조 7년 1398년에 건립이 되었고 이 편행이 세로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 바깥 기둥과 안 기둥이 소위 고주와 단주로 상하층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 중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옹성을 만들지 않고 이 동대문과는 다르게 도성의 출입구로서의 상징성이 강했다라는 점과 이 잘 다듬어진 강화석 석축 중앙에 아치형의 홍해문을 달았고 다포계의 양식을 썼고 조선 초기에 소박함을 지녔다는 것이 이 숭례문의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사진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 한양 도성 자락 끝에 바로 이 숭례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문루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흥인지문과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이 두 문만 흔히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통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대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숭례문이라는 거가 있었고 자, 이렇게 문으로 쓰여져 오다가 이 숭례문이 1910년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차가 그 안으로 소통이 돼 오다가 나중에는 숭례문을 돌아서 가게 되면서 결국 이 도로가 뚫리면서 숭례문 자체가 섬처럼 돼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성곽이 전부 허물어지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방이 되게 되면서 자, 해방 직후에 이 서울역 쪽에서 찍은 숭례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차선이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는 가운데 주변에 일본식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시절에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간판이 붙어 있는 숭례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 또 한국전쟁 와중에 숭례문이 그나마 이 보존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숭례문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로타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전쟁 통해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숭례문 자체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서 서울의 하나의 상징물의 역할을 여전히 잘 이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 숭례문 일대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 시기에 숭례문과 그 뒤편으로 남대문 시장 등의 모습이 눈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63년도에 숭례문이 새롭게 좀 중수돼 가지고 준공이 되게 되었을 때 이 숭례문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자,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숭례문이 갖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숭례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가장 반증해 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수 준공이 되었던 것을 축하했었던 그래서 그때의 현판에도 국보 1호 남대문 이런 징호가 붙여졌었다는 걸 통해서 이 숭례문보다는 보통 이 남대문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불려졌던 명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3년도에 쯤에 오게 되면 이제 도시의 고층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고층 빌딩들 사이에 국보 1호 숭례문이 이렇게 포위되는 형국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월 10일 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결국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이 되겠고요. 당시 이런 상황들이 늘 실황 중계가 되면서
전 국민이 정말 나라를 잃은 듯한 아픔 속에서 이 화재 현장을 지켜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런 숭례문 화재로 이 무너져 내리는 남대문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이 불타버린 숭례문의 모습에 이렇게 조화를 바치면서 이를 슬퍼했었던 정말 나름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었던 것은 저만의 아마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재복원이 되어서 숭례문이 복구되었을 때그 기념 우표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시기에 다시 복원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구경하러 왔었던 많은 시민들의 모습들을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재복원된 이 숭례문의 모습을 이 사진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숭례문은 단순한 이 서울의 남쪽에 있는 이러한 남대문으로서의 그런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상징해 주는 이런 문루가 바로 숭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숭례문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